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통영에 왔어요. 오랜만에 통영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공기가 맑아서.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 자전거 타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라이딩 시작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MTB를 타고 도로 라이딩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MTB 탔는데 산으로 안 가고 왜 도로만 타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MTB는 MTB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요. 제 자전거는 XC 핫트랙입니다. XC 컨트리 크로스 코스를 타는 것 용도예요. 그래서 대회를 영상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도로도 있고 인도도 타고요. 짧은 싱글도 타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도로나 해변 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추워지는 계절에는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싱글을 타긴 타는데 저는 뒤에 샥이 없기 때문에 하드테일로 갈 수 있는 가벼운 싱글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타는 용도도 조금은 정리된 것 같은데요. MTB 종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으니까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MTB 타고 다녀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재밌게 라이딩 해봅시다. 출발! 언제나처럼 통영시청에 주차하고 갑니다. 시청에 주차하면 코스 연결하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요. 오늘은 구름이 많은 날씨인데요. 햇볕이 쨍쨍한 날씨보다는 라이딩하기에 덜 지칠 것 같아요. 오늘은 협찬받은 저지를 입고 갑니다. 루디 프로젝트 대구 강정보호점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셨어요. 첫 번째 만만찮은 어필이 하나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몸도 안 풀렸는데 조금 힘든 곳이에요. 첫 번째 만나는 도로 어필이 화면보다 경사가 좀 더 세요. 그래서 기어 조절을 잘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평행 1주로 코스가 시작되었네요. 평행 1주로는 거리가 15km 정도 되고요. 짧은 업다운의 낙타 등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전력 질주하지 마시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살살 가시면 좋습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짧은 임도로 잠깐 들어왔어요. 한 바퀴 돌아 나가면 다시 도로를 만나게 돼요.
평인 일주로는 달리는 내내 오른쪽으로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갈 수 있는 코스예요. 전망대가 있네요. 평인 일주로 노을 전망대입니다. 노을이 질 때면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시원한 날씨 덕분에 업다운을 여러 번 해도 조금 덜 힘든 것 같았어요. 가을입니다. 장거리에서 직진하면 쉬는데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유턴 같은 우회전을 해서 내려갑니다. 마을에서 해안을 따라 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잠시 헤맸어요. 편백나무가 있는 길을 어필한 후에 다시 시원하게 다운하면 평인 일주로가 마무리됩니다. 재미있는 언덕길을 내려오니까 송영대교가 보이네요. 이제 여길로 평인 일주로를 다 탔습니다. 낙타 코스가 많아서 초반에 살살 타야 돼요. 그냥 몸을 풀어야지. 여기서 힘을 다 빼면은 나머지 코스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산행 일주로가 제일 제가 보기에는 좀 완만하고 넓은 길 같아요. 볼 것도 많고요. 이제 해저 터널을 넘어서 산행 일주로로 진입하겠습니다.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평인 일주로를 패스하고 산행 일주로를 바로 갈 경우에는 시청에서 해저 터널로 가면 됩니다.
왼쪽에 해저 터널 입구예요. 푯말이 작아서 잘 봐야 됩니다. 해저 터널 통과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걸어 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속도 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세요. 도로를 타고 도남 관광단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김밥으로 간단히 점심 먹고 갑니다. 마리나 리조트까지 연결되는 이 해안선은 너무 아름다워요. 외국의 유명한 리조트 못지않게 길이 예뻐서 산양 일주로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길이죠. 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분도 이 길만큼은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동양의 나폴리인 통영의 아름다움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두 편으로 편집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